일, 여섯, 두어, 아홉, 열, 오케이.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살고 있는 24살 김종현입니다. 24살? 네, 맞습니다. 나이 많고 적고 떠나서 최근에 봤던 분들 가운데 제일 좋은 표현이에요. 뭐 지금 이제 가려져 있는데 벗으면 여러분들 더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래서 감히 제2의 이유진이라고 불리우지 않을까. 다음 주 일요일 날 MPC 리전을 서울에 이제 출전을 하잖아요. 맨즈 피시크. 네, 맞습니다. 올라갈 때쯤에는 이제 결과가 알려지겠지만 네. 막바지라서 힘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또 촬영을 또 응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만큼 너무 이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상차를 해보고 객관적으로 볼 건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슴이랑 어우 그리고 여기가 허리가 젊음에 걸맞게 정말 허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허리에 대비되는 넓은 어깨와 가슴 그리고 뒤로 돌아보세요. 깜짝 놀랄만한 등 포즈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런 등을 이유진이랑 이용승 선수 이후로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장점이 광배근이다 보니까 더블 바이셉스 잡았을 때 정말 멋지더라고 개인적으로. 피지크 포즈도 좋은데 네, 더블 바이셉스 한번 잡아봐요.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이두가 워낙 여기가 좀 거대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은 작아 보일 수 있어요. 특히 삼두가 네, 오케이 릴렉스. 그래서 오늘은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울 수도 있는 어깨랑 팔 운동을 준비됐죠? 네. 네, 가봅시다. 저쪽으로 오버헤드프레스 할 거고 너무 몸도 좋고 수행력도 좋은데 OACP만 수행력이 조금 떨어지니까 요거를 앞으로 주안점을 두고 이제 훈련을 해야 될 겁니다. 빈바부터 천천히 한번 들어갈게요. 네. 하, 등을 찍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뭐 유진이에요. 어깨도 절대 나쁘진 않습니다. 시선 이렇게 들어도 상태. 최소한에서 정면. 네, 알겠습니다. 고개가 살짝 들리는 거 정도는 문제 없는데. 네. 이렇게까지 들리면. 네. 그게 아니면 인클라인 많이 했던 스팟. 아. 오버헤드 프레스를 왜 안 했었어요? 제가 중량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더 안전하게 많은 중량을 들 수 있는 운동을 찾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인클라인 프레스로 가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절대 나쁜 운동은 아니에요. 또 당연히 어깨 지금 잘 만들었으니까. 근데 보통 이제 리프팅 좋아하시는 분들 스탠딩을 강조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그게 의외였었어가지고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보디빌딩이나 클피 네. 특히 클피 나와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백팀 되잖아. 체형 이쁘고 하체도 뭐 충분히 사이즈나 나오고 그래서 클피도 나가면 좋을 것 같기도 해. 그러나 일단은 맨즈 피지크를 본인이 지향하니까. 네 맞습니다. 맨즈 피지크에서 한번 저와 같이 한번 경쟁을 해보겠다. 저는 진심 김종현 선수 보고 나 이번에 나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 생각을 정말 했어요. 어제도 또 바로 직전에 심사도 왔고 그래서 이제 머릿속에 뭐 당연히 코칭을 하고 있으니까 종현 씨가 저기 서면 어떨까 나도 세워놓고 솔직히 그 정도 위협적인 선수는 없더라고. 나는 좀 아쉬운데 종현 선수가 저기 서면 안 꿀리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제 목표가 지금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깜짝 놀라게 하는 게 목표예요. 여러분들 지금 깜짝 놀라야 되죠. 깜짝 놀라야 되는데 그래서 놀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놀랐기 때문에. 그럼 전역한 지는 지금 얼마나 됐어요? 8월에 전역을 해서 한 1년은 안 됐습니다. 여자친구는요? 여자친구 있습니다. 아, 네. 여기 공간 안에 남았는데. 열심히 해야겠네. 나이도 어리고, 몸도 좋고, 여자친구도 있고. 여자친구는 그러면 운동하고 많이 뭐 좋아해요? 여자친구는 제가 운동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 본인 운동하는 거 자기는 내 운동 근데 막 운동 알려주고 싶고 시키고 싶고 좋은 거 나누고 싶잖아요. 좋은 거 나누고 싶은데 운동 얘기만 하면 도망가서 원래 하던 스타일대로 해줘? 네. 아마 그때는 낯설어서 그랬고 오늘은 충분히 더 잘할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좋습니다. 다섯, 여섯, 아홉, 하나, 마지막! 나이스.
일곱. 어. 네. 덤벨을 더 소년은 하잖아요, 그죠? 근데 프리웨이트만 했죠. 맞아. 네. 그러나 우리 짐티피 사무정 홍보차. 머신으로 오늘은 또 진행을 해볼게요. 저도 오랜만에 숄더 프레스 머신을 해봅니다. 해본 적 있어요? 해본 적은 있는데. 네. 근데 엄청 이제... 오래된. 그러니까 프리웨이트 한번 빠지면 사실 프리웨이트만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팔꿈치 씨도 빠지지 않고. 네. 천천히. 그렇지. 확실히 가슴이 좋은 이유가 있다. 이게 좀 가슴이. 와. 네, 상부가 아주 좋아요. 근데 팔꿈치 빠지지 않는 거 강조했는데 많이 빠지죠? 많이 빠지죠. 그죠? 습관인 것 같아. 습관이야. 어. 그렇지. 좀 덜 내려도 좋아. 여기서 여기. 여기까지. 네, 거기까지. 네. 빠지기 전까지. 다음 세트에서.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인클라이너에서 하다 보니까 네. 엉덩이도 많이 빼서 아치 많이 와요. 네, 약간 습관이. 그러니까 나도 좀 무거운 중량에서는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얘는 그냥 좀 타이트하게 앉아요. 네. 타이트하게 앉고 보관 유지해주고. 네. 팔꿈치. 그다음에 팔꿈치를 살짝 넣어서 내가 지금 바닥이랑 천장이 네. 점점 좁아지는 곳에 갇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발이랑 팔로 이렇게 밀어낸다고 생각해. 네. 알겠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천장이랑 바닥을 이렇게 밀어낸다고 볼게요. 네. 하나, 둘, 다섯,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아홉, 좋아, 템포 좋아, 열,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요것도 해본 적 있어요? 이거는 제가 운동하면서 처음 봅니다. 아, 처음? 아예 처음. 아예 처음 봅니다. 네. 근데 아마 본인이 하던 애터럴 레이즈 스타일이랑 네. 완전 다를 거예요. 제가 처음에 알려줬던 레이즈 스타일 기억나죠? 약간? 네, 맞습니다. 그런 궤적이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래서 연습하기 좋아요. 다만 아쉬움이 있다면 어우 이게 뭐 너무 좋아 확실히 네, 그래서 보디빌딩 클래식 피지크가 진짜 어울릴 것 같아요. 아쉬움이 있다면 다이어트. 아 맞습니다. 나랑 똑같은 건 어떻게 다이어트 지금 나 두 달 남았어. 아 네. 다음 주인데 똑같진 않아요. 저 잘 뺐어. 뭐 그렇지 않나요? 근데 다음 주에 나 2kg 걷어낼 수가 없어. 네. 저는 3kg 빼야 되고 지금. 근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근데 늦게 시작했어. 네. 기간에 조금 좀 급하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7월을 본다면 오히려 좀 잘 만들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당장만 생각합시다. 네. 잘하고 있으니까. 네. 아 이거 아 사실 어렵지 않은데 너무 재미없는 것 같아요. 하드코어 안 쳐겠습니다. 어 이제는 여덟 아홉 좀 좁아. 네. 그렇지. 어 좋았어. 어우 아, 천천히 템포 가져가요. 천천히 템포. 네. 네. 더 할 수 있어요. 하나 둘 그렇지. 셋 넷 마지막 어. 그래서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혼자 훈련을 많이 했다 보니까 네. 더 할 수 있는데 아직 힘든 게 아닌데 뭔가 빨리 끝내려는 게 있어. 네. 그래서 그런 거를 뛰어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막 노력, 뭐 최선을 다해라. 사실 이런 부분이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혼자 운동하는 사람들은 그것까지 가기가 되게 쉽지가 않지. 그래서 좀 정해놓은 볼륨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정해놓고 이제 채우는 식으로 가는 게 하기가 좋은 편인 거죠. 훈련의 역시값을 그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좀 어렵지만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그만두는 뭐 그런 거를 자꾸 이제 피할 수 있는 타협하지 않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네요. 네, 어우 나쁘지 않죠? 어, 네, 되게 좋습니다. 어, 지금 펌핑 됐더니 네. 포징하고 아니, 그러지 미안해, 계속 포징 시켜가지고 아이고 포징 우리 연습해야 되나? 네, 맞습니다. 아, 방금도 포징 레슨 했거든요. 카메라를 보고 다 해주십시오. 오케이 연습했다고 하면 돼.
빼기 너무 좋아서. 오. 받아보소, 과연 보소. 아니,